아,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저렇게 무전기 써도 되나 보다. 고고고! 다이치 감독이 지금 거기 그 관중석에 있죠. 바로 나오네. 벤치에는 이제 코칭 스태프만 있습니다. 치킨 문 앞에 있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고소한 냄새 난다. 개 맛있겠다. 와, 말도 안 된다. 어우, 뭐야? 과자가 많네요. 와.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다. 어? 때려! 아, 이거 아, 선. 그냥 때리지. 오. 아픈가? 아으. 좀 아프긴 얼굴까지 아프겠네. 눕혔네. 이렇게 악한지를 쓰는 거 보면 악한지에 대한 믿음이 엄청난가 보다. 볼을 차는 거에 대해서. 하자마자 패스하네. 까비. 패시미스하네. 얘기하자마자. 얘들 토트넘 갈 때는 무지하게 압박하더만 맨시티로 할 때는 뒤에서 기다리네. 진짜 유사일세 오네요. 후벤디아스 빼고는 다 올라가 있네. 오, 가라! 왼쪽! 잘 줬다. 와! 때린다. 때려! 때려! 아, 가운데. 아, 안으로 왔어. 바깥으로 치고 크로스 한번 노려보지. 안으로 치는 건 빡세다, 오늘. 에버튼이 너무 가운데에 숫자가 많아서. 우와, 와! 턱. 아, 누네스 금방 왔는데. 너무, 누네스가 너무 아무것도 못해요. 때려! 빠르다. 오! 어렵긴 한데, 와! 그래도. 근데 이러다가 또 맨시티가 한골 넣으면 경기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겠죠. 한골 먹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와, 0이다, 0. 와, 올렸어. 오! 와, 와! 아, 이걸. 야, 0 그래도 올렸다. 03년에 데뷔했어요, 애슐리 형이. 처음 20년째 뛰고 있는 거야? 20년 넘게 뛰고 있어. 와, 이거 도가니가 남아나오나? 와, 맨시티가 공격했을 때 에버튼이 현재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고 경기가 지지부진합니다. 밀러. 아, 자다가 멍청했다. 기말 반스 새 걸로 바꿔야 하나요? 손빨래에서 계속 입어야 하나요? 자다가 몽주한 건 네가 알아서 해요. 왜 여기다 얘기해요? 어우, 좀 빨어. 전반 끝났어요. 40분이 그냥 흘러갔네, 아무것도 없이. 다리 떨면 복 나가요. 아니래. 다리 떠는 거 건강에 좋대요. 다리 맨날 떠는데 건강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하는데 맨날 여친한테 피난이라고 종인형님 바람 보여주고 싶네요. 그건 그냥 아마 여자친구가 그 정현님을 싫어해서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시안컵을 요즘 많이 봐서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웬만하면 몰아치는 팀이 잘 이깁니다. 와, 때려. 때리나요? 오, 야, 슈팅이 11개인데 유효 슈팅이 없어요. 데브라이너하고 누네즈? 맞지? 그게 맞죠? 워커? 워커? 아오, 데브라이너 들어오니까 좀그 앞에서 좀 비비는 것 같은데, 느낌이? 확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인가? 빵! 유효 슈팅이 안 나온다. 진짜 픽포드가 볼 잡는 경우가 거의 없네. 야, 이거 비기는 거 야, 아니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에, 유효 슈팅 연계라도 뭐 마지막 하나 넣어서 이기면 되지. 어? 오! 혼란! 와! 와! 씨. 와, 유효 슈팅 한 번이었잖아. 지금 유효 슈팅 한 번이었잖아. 이거 오른발인 것 같은데? 그냥 빡! 하고 빡! 나네. 막으면 안될 것처럼 찼어. 개세게. 빡! 오! 이게 스트라이커지. 오우. 야, 씨. 그냥 치나? 와, 나랑 떨어진다. 미쳤다. 이거 골라드라. 와, 진짜 이거 혼란. 야, 이거는 미쳤다. 뭐 씨, 답도 없다. 와. 저렇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뭐 씨, 어떡하나. 그냥 쳤는데. 그냥 쳤는데 부딪히고 떨어졌어, 그냥. 야, 이건 수비수는 무력감을 느끼겠다. 뭐 저렇게 넘어지면 뭐 어떡해? 야, 유효슈팅 하나도 없다가. 안 뺏기고 너무 잘 플레이한다. 이런 상황에 맨시티는 뭐 무적이지, 무적. 뭐? 설마? 왼쪽 홀란드 설마? 아오. 이건 애교로 봐주자. 와, 온이었어. 홀란드 줬으면 해트트릭이었는데. 줄만 했는데! 정녕. 와, 진짜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구나. 뭐, 유효슈팅이 없다, 뭐, 공격이 잘안 된다,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볼을 갖고 있던 팀은 맨시티였으니까 진짜 무난하게 이겼다. 별 힘도 안 쓰고. 자, 맨시티, 에버튼, 스코어 2대0. 홀란드가 유효슈팅 두번 했는데 두골 넣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에버튼이 지난 경기 토트넘전과는 다르게 좀 주저앉아서 수비 라인에 숫자를 많이 뒀는데, 저는 혹시나 좀 지난번 토트넘전처럼 전반전부터 막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맨시티 상대로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안정적인 수비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또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슈팅을 상대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죠. 왜냐하면 맨시티 원정에서 에버튼 입장에서는
승점 1점도 굉장히 소중한 승점 1점이니까. 그거면 대박이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유시승이 3개였네요. 3개 중에 2개가 혼란권이었는데 그 그대로 이제 골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야기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없는, 거꾸로 얘기하면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타이밍 때부터 맨시티가 이제 막 발동이 걸리는데 케빈 더브라이너가 없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과연 막을 팀이 있나 그런 느낌으로 봐야죠. 다만 이제 그 아쉬운 점은 데브라이너가 나오기 전에 공격적인 어떤 활발함은 좀 많이 없었다. 마테스 루이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별다른 느낌이 좀 없었고, 그러면서 중원에서 뭐랄까 볼은 갖고 있지만 날카로움은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데브라이너가 투입되자마자 계속적으로 뭔가 활발함이 있고 앞쪽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버거워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 상황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볼을 홀란드가 정말 멋있게 마무리를 줬는데, 이 실점 장면에서는 홀란드의 슈팅은 말할 것 없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지만 튕겨져 나갔을 때, 그러니까 홀란드에게 튕겨져 나가는 볼을 봤을 때는 에버튼 입장에서는 운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골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저거는 센터백한테 뭐라 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홀란드와 속도 경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했을 때 어떤 중앙 수비수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홀란드의 어떤 피지컬이나 속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날아가. 그렇죠. 경합을 했을 때 홀란드가 상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밀쳐내면서 볼을 소유했었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2대0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별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버튼 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0대0 되는 거 아니야? 맨시티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유지팅이 안 나오는데 말려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야 지금쯤이면 넣어야 되지 않아? 지금 안 넣으면은 아무리 맨시티라고 해도 좀 급해질 텐데? 라는 타이밍에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테이블로 봤을 때 맨시티랑 리버풀이랑 아스날이랑 빌라랑 토트넘이랑 맨유가 경기 수가 다른 팀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맨시티 52, 리버풀 51, 아스날이 49, 빌라가 46, 토트넘이 44. 그러니까 역시 맨시티랑 리버풀이랑 지금 뭐 우승 경쟁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아스날도 석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지금 맨시티는 느낌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쪽 오래 보신 분들은 이때부터 맨시티는 발동 걸려서 잘 안 진다. 웬만하면 또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의 지금 페이스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그 경쟁을 다른 팀들이 하기 위해서는 잘 버텨내야죠. 한두 경기 안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봄 지나고 나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 맨시티 무지하게 강합니다. 너무 잘해요 축구를. 로드리 너무 잘하고 수비 라인에서 별다른 문제 없고. 아 홀란드 미쳤고 데브라이는 나오자마자 그냥 경기에 그냥 색깔을 바꿔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네. 다른 팀이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 압도적인 승리. 그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